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금일은 9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D램 가격 하락에 의해서 최저가를 지금 도달할 것이라는 D램 가격을 제가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을 함으로써 최저가, 역사적 최저가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이제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물씬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근데 난데없이 제가 하웨이를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웨이에 대한 그런 물량이 반사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는 15일부터 하이웨이에 대한 반도체 납품을 중단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하이웨이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8%,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10%,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이웨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8조 원 정도 가량을 두 회사로부터 여기서 8%랑 10%라 하면은 대략적으로 4억 6억 가량의 금액이 될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하이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인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이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타격은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의 8%,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두 회사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8조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죠. 하웨이 같은 경우가 하웨이가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거래처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웨이의 제재가 15일 발효되는 데 따른 공급 중단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하웨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하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더,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5G향 장비를 수주를 한 것이 뭐 잭팟이 터졌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하웨이와의 공급 중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 5G 장비가 점유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오히려 뭐 수혜만 있었다라고 볼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한 반도체를 하웨이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끊긴 거죠. 근데 이거는 예견된 악재였습니다. 악재. 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었죠. 수출허가를 신청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미국 입장에서도 하웨이를 제재를 하는데 뭐 허가를 해주려고 제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지만 뭐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 예상된 악재, 거의 반영이 다 끝난 악재. 반영이 뭐 거의 다 끝난, 이미 하이웨이를 제재를 하는 부분에서 거의 계산이 끝난 상황에서 뭐 주가의 반영은 다 시킨 겁니다. 어차피 하이웨이가 그 생산을 하지 못하면은 수요는 고정적이에요. 수요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반도체를 얼마나 사주는가, 반도체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그런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수요는 기업들의 투자는 항상 이어집니다. 하웨이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이 물량을 수요는 시장에서는 필요로 하죠. 이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하웨이와 그 하이닉스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70% 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웨이가 스마트폰 물량에서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여전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시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중의 수요를 공급을 맞추면서 수요를 충족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점유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금액이 높아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생산은 500원에 할게요. 그리고 판매를 1000원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 중에서 생산을 500원이, 영업이익이 뭐 다른 거, 영업 뭐 인건비 그런 거다 빼고 뭐 그런 거 계산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500원이 남는다 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럼 500원이 남죠? 두 개를 팔았어요. 1000원이 남죠?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은, 5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면은, 1000원에, 두 개를 팔면은 1000원 남잖아요. 1000원. 자, 이렇게 물량을 많이 팔아버리면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가 남는데, 50%율은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같아요. 같지만 영업이익 금액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생산은 500원에 하고 1000원에, 고정가격이 1000원이라고 쳤을 때 500원이 남잖아요. 50%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1500원에 팔았어요.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에 좀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재고가 부족하고, 시중에 수요가 넘쳐나는데, 이거를, 좀, 이게, 수요에 뒷받침을 못하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겠죠. 지금 DRAM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DRAM 가격이, 이런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한 개를 팔아도 1000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팔아야 1000원이 남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져 버리니까 한 개를 팔면은 1000원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를 파냐, 두 개를 파냐,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냐, 아니면은 판매 점유율이 높아서 수요를 더 많이 공급을 할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자, 글로벌 수요가 하웨이가 글로벌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것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하웨이가 뭐 수요를 못 맞추는 것을 공급을 늘리면서 맞출 것이기 때문에 한 개를 팔면서 지금 이제 두 개를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자, 그 하이닉스가 삼성과 하웨이, 애플이 지금 경쟁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웨이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애플과 삼성, 그리고 하웨이 3사만 봤을 때, 세계 회사들만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웨이, 그리고 애플. 시장이 파이가 100이라고 했을 때, 하웨이가 2위. 뭐, 여기서, 그리고, 하웨이가 1위에서 2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에서 뭐 3위. 좀 왔다 갔다 했고, 애플도 2위에서 3위. 뭐, 1, 2, 3위를 좀 격정적으로 좀 다투는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변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웨이가 빠졌어요. 자, 시장이 파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애플이 최근에 또, 애플이 아이폰 1, 2, 5G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하웨이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를 예견을 하고 신제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애플이 그동안 하웨이의 반사이익을 애플이 신제품이 출시를 하지 않으면서 삼성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또 애플한테 더 점유율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점유율은 계속 바뀝니다. 시장 파이가 고정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주냐, 수요가 어떻게 되냐, 고객들의
고객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 뭐 교체 주기라든가 신제품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애플의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부분의 점유율은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화웨이의 비중을 이 파일을 삼성전자와 애플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좀 누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 공급을 끊겠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조원 가량의 그러니까 8% 8조원에서 8%의 8%와 10%라고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4억과 한 6억 정도 아니면 3억과 7억 아니면 뭐 5억 이건 50%니까 뭐이 정도의 금액이 좀 비겠죠 각자. 자, 이 부분에서 그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의 빌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동반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3분기는 조금 3분기와 4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동시에 반영되고 있으면서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반영이 전망 반도체 업황이 개선 전망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금융 투자에서도 좀 매수세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날 9월 8일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의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점유율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매수세를 보이는 것 같고 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좀 끊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뭐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뭐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더 사면 되죠. 하락하면은 이 부분 17,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더 사면 되죠. 더 사면 되죠. 추후에 3분기와 4분기를 어차피 우리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비중을 확보를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대응에 여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셔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정을 항상 세우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시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전망이 3분기와 4분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시면서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하이닉스, 화웨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다음 종목, 또 내일도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다음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자, 이게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을 누르게 되시면 자, 아래로 내리게 되시면 저희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매일매일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는 게시판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게시판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자, 보통 당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자, 누리텔레콤 현재가 7,37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1차 목표가를 7,590원, 손절가를 7,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에는 FR택을 추천드리면서 현재가 7,800원에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030원이다. 손절가는 7,500원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9시 2분에는 메카로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며 현재가는 14,100원이다.
기준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3,200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총 3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FR텍이 9시 4분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고 브리핑을 드렸네요. 자,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트 또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 보시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세 종목을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그리고 두 종목은 지금 보유 중에 있다. 자, 누리텔레콤과 메카로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가격들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아래에서 꾸준하게 댓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트 움직임도 설명드리고, 매수 의견, 매도 의견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요인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보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